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작하죠. 우!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우! 자, 10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 네 번째 부산 강연회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113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의안 제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음 카페 방송 안내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다음 카페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세모 표시 누르게 된다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미국 시장 약간 등락 거듭하다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36%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33%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71% 하락. 그에 비하면 독일, 유럽은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장보다 15% 정도 상회한 모습, 7조 7천억 이상 발표한 걸로 좀 전에 뉴스 특보 나오던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고, 오늘 상해종합지수 일주일 동안 쉬다가 다시 개장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우려는 분쟁이 아직까지 쉽사리 합의점을 도출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큰 틀에서 전반적인 합의를 다 하기를 원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몰 딜 위주로 하면서 차근차근 가자. 이것은 시진핑과 트럼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년 11월 달에 재선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무슨 결과가 나와야 본인한테 좋은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에 충분히 전략으로 시간도 중국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미국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조금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지금 남북 경협이 어저께 폭탄을 좀 맞았어요. 스톡홀름에서 실무자들 협의가 있었는데 아무런 진전 없이 아주 실망스럽다 하면서 북한 측 대표가 독설을 쏟으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으로.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재개하자 하는 부분, 판문점 회동 이후에 100일 동안도 아무런 대안 없이 왔는데 2주 안에 무슨 어떤 결과가 있겠냐, 좋은 결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 경협은 실망감으로 전이 상당폭 낙폭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있고요.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면 단기간 빠른 속도로 회복이 안 될지 몰라도 조금의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반등할 때 저는 손실폭 좀 축소하면서 빠져놓을 생각인데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바이오주 초강세입니다. 헬릭스미스 약품 혼용으로 인해서 임상실험의 자료로 쓸 수 없다는 소식 때문에 한가 맞고 하다가 어저께 자체적으로 임상 A-B 쪽에서 실효성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헬릭스미스 상한가 시연했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그냥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03% 하락. 자, 만기일이 하루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일은 우리나라 또 휴장일이고요. 양쪽 다 프리미엄 다 까지는 상황이다. 22% 빠지고요. 13% 빠지고 그런 상황이고, 현재 미국 선물 상황 보시자면 그냥 보합권. 자, 그래서 홍콩의 시위대가 다시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복면 금지법 이런 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 투입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홍콩이 흔들린다면 아시아 시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혀 무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입니까? 전일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약세 흐름. 왜냐하면 이날에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플러스 0.39% 상승까지 했는데 그냥 약세로 밀려버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비교적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변동성 극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2012 여기 라인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퉁 하고 깬다면 상당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갈 수 있고요. 반등한다 하더라도 2050 사이.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고 20일 중에 9일째니까 이번 주 후반에서 날짜도 절반의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되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반드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절반 정도 기간 조정은 마쳤어요. 예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추가로 처지지 않고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보자면요. 코스피 마이너스 0.6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2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시장 상황 좀 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장 열리니까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양호. 자,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0.73% 상승 출발. 하이닉스도 같이 상승 출발. 자, 기아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돌파하는 것 좋은 상황입니다. 낙폭 축소 들어간다면 문제 없어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잘 지켜내면 별 무리 없다. 카카오는 그냥 들어갑니다. 별 무리 없어요. 이거 사실 분봉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깨는지 안 깨는지 정도만 보면 됩니다. 자, 관심권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양호한 흐름이고 셀트리온 18만원대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틀리지 않았어요. 자, 큐리 홀딩하면 되겠지. 이제 17만 8천원이 본전이냐? 이제 수익권을 전환했네. 자, 현대엘리베이 낙폭 진짜 심했어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낙폭 만회하면 이것은 적당히 조치할 겁니다. 자, 18만원대 넘어선다면 18만 5천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다. 단기 목표치 18만 2-3천원 정도 제시하고 있었죠. 중장기를 한 분 들어가도 상관없다. 자, 현재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만 안 두드려 맞았으면 매우 양호인 상황인데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잘 대처하면 되고요. 자, 어저께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포트폴리오 그래서 구성해야 된다. 몰빵 들어왔으면 끝장났어요. 그냥 그렇죠? 다섯 종목 중에 한 종목일 뿐이다. 나머지 종목 잘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상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남북 경협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약바이오 와우 나뉘고 있는데요. 비교적 양호입니다. 강세 HLB 14% 상승, 헬릭스미스 야 20% 상승입니다. 와, 참 냉탕 온탕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전일 고점대 안 무너뜨려야 좋습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출발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기아차가 실적 호조 예상으로 목표가 상향 소식 있던데 오늘 전반적으로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출발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약간 약세 출발, 조선주 강세, 건설주 쏘쏘, 그 다음에 화장품, 면세점 강세, 남북 경협, 일단 강세 출발입니다. 어저께 낙폭 너무 심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매 나왔어요. 투매 쫄아가지고 다 던졌거든요. 10% 빠지고 하니까 난리 났나 싶어가지고 다 던졌거든요. 안 던집니다. 아직 안 던져요. 추가 매수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큐리 돈 있지? 큐리 이거 가지고 있는 물량, 현대 엘리베이 가지고 있는 물량 3분의 1 더 추가. 큐리 현대 엘리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 추가. 단가 낮추면 돼. 유료방에 돈이 없어. 다 질러놨거든. 그래도 혹시나 있는 사람 있으니까 날려줘야지. 안만 그래도 11% 빠지는 게 어딨냐? 뭐 회사 망하냐? 실적 나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너무 휘둘렸어요. 물론 그것은 저기 위에 엄청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KMW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해요. 너무 고점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들어가면 안됩니다. 6만원 밑으로 처지면 줍줍줍 예정. 줍줍줍. 자, 셀트리온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돈이 있는 분 있었군. 큐리 그렇게 한 거다. 자, 위험 관리도 잘할 줄 알아야 돼. 하다 보면 위급 상황이 막 나오잖아. 어제처럼 갑자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야, 큐리 참 두 달째인데 별거 다 안다 그지? 넌 행운이야. 응? 넌 행운이야 정말. 그거 몇천씩 깨지면서 다 터득하는 거거든. 정말이야. 한번 물어봐. 옆에 선배들 있으면. 몇천씩 깨지고 돈 없고 나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 깨지기 전에 이야기해준다. 자, 시장 일단 안정세고요.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코스피는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700계약 매도로 시장 약간 눌러놓은 상황이고요.
어저께 이유를 좀 찾아보려 해도 이유가 잘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 하나, 뭔 이유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했는데, 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되겠어요. 현재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율 양호, 옵션, 풋옵션 박살, 그죠? 그러면서 어저께는 그죠? 양쪽 다 박살 났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깡통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외가격이 있는 거. 누가? 기관 외국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개인은 아래위로 대박 안 터지면 그냥 다 깡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상 체크합니다. 하이닉스. 자, 여기 양봉으로 박은 자리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고, 20일 강하게 돌파한다면 85,000권까지 갈 수 있거든요. 84,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서 일단 매도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퉁퉁 가기보다는 갔다가 밀려줄 수 있으니까 밀리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 전략. 자, 에드님 반갑습니다. 자, 에드님은 또 바이오 알아서 또 줍줍줍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삼성전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시원찮아. 그죠? 일단 그렇고요. 자, 기아차. 땡겨 올리면 돼요. 기아차.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처지고 있어요. 주가 지수가 좀 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외국계 매수세 유입 중이고, 카카오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는 외국계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자, 현대 엘리베이 추가 의견 드렸는데, 그죠? 추가 의견 드렸어요. 밑으로 더 깨진다? 하하, 참. 더 깨진다고요? 더 깨지면 확 사버릴 겁니다, 진짜로. 이런 매매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너무 과해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전쟁 났어? 이 회사 망했어요? 야, 이건 진짜 좀 아닌 거예요. 암만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하지만요. 외국계 멜린치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분명히. 오늘 또 들어옵니다. 왜? 여기서 사 들어왔던 애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 단가 정도 빼 안 되거든요. 사 들어갈 만하고 사야 된다면 여기 지킬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침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16% 23% 홀딩 중. 야, 대박. 저 선수가 뭡니까? 어느 종목이에요? HLB 53% 먹은 선수입니다. 팀 K 선수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야, 하이닉스 왜 이래? 응? 좀 밀지 마라. 아, 참. 기아차 추가했답니다. 뭐 할 만한 모양이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선수의 자율권은 많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왜? 선수급이니까 그냥 감냅둡니다. 그냥 한 번 체크해드리면 알아서 하니까. 그죠? 저는 이제 신입생들 케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 아, 짜증나, 진짜. 안 쫄아요. 짜증이 날 뿐입니다. 쫄 건 하나도 없는데 시장 막 흔들어 제껴요 지금. 자, 근상님도 반갑고요. 우리 빈츠님, 미희님, 수연님, 큐리 다 반갑습니다. 필승님, 태환님, 완전 우리 우등생만 다 아침에 딱 들어오면 인사 딱 하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자, 지지권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봉도 좀 보셔야 돼. 자, 뭐다? 하락하는 추세, 갭 상승으로 돌파했으면 좋다 안 좋다, 큐리? 좋아요. 약간 밀린 듯 했으나 이평선 240일, 이 분봉, 5분봉입니다. 240일 위에 하나 놔두고 여기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3페이지거든요, 여러분들. 강의안 113페이지예요, 여러분들. 뭐 장난, 뭐 네다섯 장짜리 주고 회원 가입하라 그거 아니에요. 113페이지짜리 드릴 거예요. 여기 안에 드릴 건데 강연에 지금 12분 신청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뭐죠? 16분 신청해 놨으니까 50분 오십시오. 여기 다 240일. 그죠? 이 패턴에 대해서 전부 설명 다 해 놨고 이거 완전 족보집이에요. 족보집. 예? 240일 제외하고 돌파. 이 패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올라탔다가 눌렸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죠? 밤새서 미친 듯이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려고요. 113페이지짜리입니다. 그 패턴하고 비슷한 겁니다. 240일 하나 제외하고 다 갭상승 돌파 이후에 눌려줘도 뭐다? 밑에 이평선.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안 무너뜨려.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2020. 자, 그렇다면 여기 일봉상에 2012도 지지할 가능성 있는데다가 여기 안 무너뜨리고 일단 탄탄하게 갭상승을 뛰어넘었으니까. 자, 선물 뭐?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선물.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밑으로 꽂으니까 꽂히고 들어올리니까 다시 반드시도 넣고. 그게 다예요, 다. 화장품 좋다고 아모레퍼스픽. 그죠? 아모레퍼스픽 며칠째 지금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필승님이 돈 있는 줄 몰랐어. 몰랐기도 몰랐고 시장 시원찮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양봉 딱 넣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플러스 딱 넣으니까 뭐라고 하죠? 살 수 있어요 하면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시장 판단 우선입니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에요. 뭐든 어저께 사라 소리 한마디 안 했을 겁니다.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개판인데 뭐하러 사라 그럽니까? 자, 가격대는 어제하고 비슷하죠. 현대 엘리베이 사 그럽니다. 어제하고 시장 상황이 다르거든요. 뭐 어떻게 다르다? 어제는 여기 떡락이었어. 떡락. 오늘 뻘겋죠? 자, 필승님 나머지 돈 다 질러버려. 현대 엘리베이. 그죠? 나머지 돈 얼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사버려. 현대 엘리베이. 돌려냈거든. 돌려냈어. 나폭관해. 올라가면 3%라도 올라가면 여기 사 들어간 거 3% 수익, 여기서 까진 거 3% 만에, 그죠? 그러면 상세 얼추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무작배기로 그냥 물타기 하는 거 아니고요. 시장 상황인 거 봐야 돼요. 남북 경협 어저께 생각해보니 너무 과하다 싶거든. 대번에 2% 3% 반등합니다. 야, 어저께 던진 사람들 죽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어저께 많이 빠졌는데 오늘 3% 4% 막 반등하죠. 미치는 거지. KMW 3% 가네. 야, 대박. 안 사요. 냅둡니다. 이거 6만원권 와야 살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사 들어가고 68% 먹고 다시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또 한 10% 먹었거든요. 욕심 따위 안 부릅니다. 그냥 패스. 지켜만 봅니다. 셀트리온 조금 휘청거리고 있으나 자 17만 5천원 여기 안 무너뜨리면 양호입니다. 마지노선 17만 3천원 것만 안 무너뜨려도 양호 일단. 이거 카카오크님 냅둡니다. No problem. 그냥 감 냅두면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적당히. 5일선 깨는지 여부 체크. 아이고. 5일선 깨는지 여부 체크. 셀트리온. 오늘 외국계 매수세 일단 유입. 바이오가 바닥 확실하게 찍은 것 같아요.
필승님 샀어요. 다살한 거. 필승님 사란 거 샀습니까? 반등할 겁니다. 오늘 반등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제가 어제 오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냐면요. 사회에서 만났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났지만 끈끈함이 느껴져. 우리 팀 K가. 그죠?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아프신 것 같거나 편찮은가 걱정도 되고 오지랖 넓게 그죠? 그렇게 마음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제가 감기가 조금 걸린 것 같으니까 우리 팀원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죠? 사람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채팅창이 왜 없어져요? 채팅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꼬표 안 누르면 안 없어집니다. 콧물이 자꾸 나와. 일요일날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갔거든. 왜? 날씨가 좀 덥더라고. 그래서 딱 나갔는데 그날 기온이 약간 떨어진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춥더라고. 그래서 옷 하나 사가 겉옷 사가 입었는데도 좀 감기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어저께 좀 쉬었거든요. 비교적 딴 날보다는 컨디션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자, 뭐 하이닉스 다시 돌아서고 자 시장 다시 돌았습니다. 노 프라브럼. 이거 그죠? 돌았습니다. 뭐 누가 선물 확 땡기네. 그죠? 선물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야. 외국인 선물 잘 보시면 돼요. 외국인 선물이 이 봐봐. 지수 궤적하고 외국인 궤적하고 똑같아.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보면 돼. 그냥 지수 지지와 저항을 알면 되는 겁니다. 이 외국인 이거 보면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갭 상승에서는 살짝 조지고 여기 지지권에서는 살짝 다시 환매수해 주면서 들어올리거든요. 지지 저항 알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도 무방해요. 무방해. 너무 퍼펙트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봐봐. 그죠?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돼. 뭐딴거 필요 없어요. 뭐?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시장 상승 안 한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11. 지금 안 사고 있어. 노 프라블럼. 개인이 풋옵션 강하게 사면 지수 안 빠진다. 그냥 노 프라블럼. 그죠? 풋이 10억, 20억 늘어나면 땡큐지. 그죠? 말 거꾸로 했습니까, 혹시? 개인이 풋 사면 안 빠집니다. 늘어나면 좋아요. 핸드폰이면요. 오른쪽 중단에 있는 거 꼽혀. 그거만 안 누르면 안 없어져요. 그거 꼽혀 자꾸 누르겠죠. 잘못하다가. 자, 일단 양호. 자, 특히 기관 외국인 오늘 쌍끌이 들어온다면 매우 양호.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가 밑으로 떡락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탄탄하게 지금 받쳐놨어요. 자, 10일 중에 9일이면 절반의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정됐고, 가격 조정도 적절하게, 여기 20일, 60일 안 깨면 적절하다 했습니다.
적절해요. 옵션 만기일만 잘 넘어가면 다음 주 정도 되면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리고 10일 날이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꼬랑지 내리면서 스몰 딜이라도 하나 딱 체결 딱 하면 시장 위로 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로는 뭐라 뭐라 해도 이제 자기가 배짱 부릴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저 자기 원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어깃장 놓기보다는 아무리 퍼스픽 괜찮다 했습니다. 아무리 퍼스픽 셀트리온 17만 5천원 여기 안 깨면 돼. 마지노선 17만 3천원 안 깨면 돼. 큐린 아까 현대 엘리베이 사라 그랬다. 두 주 추가했다 했지. 응? 큐리 두 주 더 사버려. 아까 필승님 사 할 때 안 샀으면 두 주 더 사버려. 눈치 있다면 아까 필승님 더 사요 하면 눈치껏 샀겠지. 5G 돌아섰습니다. 시리님 5G 강세입니다. 야 5G 강세 맞아. KMW 제 미친 것 같아. 고점에서 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 왔다 갔다 정도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거든요. 이제 실적 좋은 거 어느 정도 다 반영됐어요. 선반영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7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반영됐어. 그래서 실적 좋다 해봐야 이 더 올라가기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6만 7천원권과 8만원권 여기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야 그죠? 양호한 조정을 좀 하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더라도 될 것 같다. 현대 엘리베이 올라갑니다. 추가 매수 일단 성공. 한 주 더 추가. 아유 미치겠다. 돈 없냐? 그게 전재산이야? 아, 딴 거 말고 지금 하기로 한 금액에. 얼마 있다 빨리 남겨봐봐. 자 카카오 노 프로블럼. 카카오 그냥 냅둡니다. 이거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이런 거 투자 안 하면 뭘 투자할 겁니까? 자 제3 인터넷 뱅킹 뱅크 또 뭐 그죠? 후보 업체들 몇 군데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은행 전산망 있죠? 그 전산망 사용료가 10분의 1로 수수료 완화된답니다. 카카오뱅크 그렇다면 적자폭 좀 있는 것 확 줄어듭니다. 900억인가 적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 줄어듭니다. 카카오 성장성 있어요. 40만원 있다. 40만 있는데 두 주 추가하라는데 왜 한 주만 추가하는데? 응? Why? 왜 그러는데? 아무래도 퍼스픽 위로 띄웁니다. 딱 넣어놨어. 여기 딱 살만한 자리잖아. 그죠? 계속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제 관심 종목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기 이런 거. 그죠? 이거 상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없어진 종목도 좀 있죠.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로 압축했습니다. 자, 사진 찍을 분들 찍었죠? 딴 데 가서 엄한 데서 헤매지 말고 저기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필승님은 단가 확 낮아졌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현대 엘리베이를 얼마치 샀더라 말 안 할 겁니다. 제가 1,300만 원치 1,300만 원치 샀는데 그죠?
그러니까 단가 확 낮아져.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봐요, 보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빠지네요. 셀트리온. 와, 난리도 아니에요, 저거, 지금. 셀트리온 잘 보세요, 잘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만 관심 있다고. 옆에 이거 뭐 날라갔든 말든 저하고 솔직히 별로 상관도 없어요, 사실. 왜? 여러분들 이거 못 견뎌내요, 못 견뎌내. 그죠? 우리 애들 선수 정도는, 그죠? 견뎌내지만, 기아차 안 던집니다. 슈리님, 들고 갑니다, 기아차. 그냥 들고 가세요. 전 들고 갈 겁니다. 상바가 추가하세요, 나중에 추가. 노 프라브럼입니다. 와, 미친 듯이 움직여요. 선수급 아니면 못 이겨내요. 자,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가지고 계셨던 분들. 예를 들면, 양봉 갖다 확 밀리고, 여기 밀리죠? 바로 던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이거 양봉이 몇 개입니까? 양봉 3개면, 그 다음 조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뭡니까? 볼린저 밴드 타고 쭉 올라가죠? 급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윗꼬리 따위 달면 가만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예측 매도하라. 이게,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5입니다. 5. 목표치 안 왔을 것 같아요. 목표치 온것 같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이 얼만 가면 27,000원권. 여기 27,000원 더하면, 76,000원. 76,000원을 넘고도 넘었습니다. 그죠? 슈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던져야 되는 거죠. 헬릭스 미스도 아까 20몇 프로 갔던 거 봤는데 25% 갔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죠. 5일선 깨는지 여부 잘 봐야 했습니다. 5일선. 월성 깨고 내려오면 밑으로 처질 겁니다. 그럼 좀 줄였다가 밑에 지지하면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기아차 밑으로 1 빠진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다고 일단 예측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빼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오면 적당히 청산할 겁니다. 초강세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십시오. 두번 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달라니까 본인 댓글에 좋아요 누르던데 헷갈려서 그런 모양인데 본인 댓글에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방송하고 있을 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죠? 여기 댓글에 그제 방송에 좀 눌러주십시오. 잘 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도라에몽, 아, 잘 몰라서 그런 분들 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 헷갈려 하거든요. 몇분 계세요? 몇분 계십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누르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실시간 채팅할 때.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 중단에 채팅 꼽혀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본인, 그죠? 실시간 채팅 누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시. 그리고, 그 실시간 채팅하는데 S 표시 있죠? 그죠? 그거 후원하는 겁니다. 슈퍼챗. 닥터케이 방송 재밌고 열심히 하고 도움된다. 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료 납부해 주시면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실시. 아이고. 왜요, 시리님? 펀이니 펀인한테 눌렀어요? 저뭐 별무리 없습니다. 시리님 돈 있어요? 돈 있냐고요? 기아차 사버려요. 이거 뭐못살것 같아요? 아까 에듀 선수는 산다 그랬습니다. 이거 못살것 같아? 사버려. 큐리 42대 있지? 42대 있지? 15 사버려. 기아차. 아까 현대 엘리베이 한개더 추가했냐? 두개 했는데 한개빼안 했, 안 했다 했지? 한개더 추가해. 오빠 좀 하라는 대로 좀 한번 해봐. 개기지 말고. 아유, 미치겠다. 두주 살았는데 왜한주 사? 아, 진짜. 응? 그런 거다 계산해가지고 이야기한다. 거기서 너가 너무 까고 그러지 마. 디스카운트 하는 게, 애누리 하는 게 몸에 배였니? 아유, 미치겠다. 니돈 얼마 있는 거 하고 다 생각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응? 응. 시장, 양호. 기관 내용 쌍꺼리 들어옵니다. 일단 양호. No problem. 삼성전자 0.73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리 가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0.12, no problem. 기아차 플러스, 카카오, 냅둬. 현대 엘리베이 추가했습니다. 올라가면 돼. 자, 현대 엘리베이 하나, 눈탱이 하나 맞았고요. 왔다 저렴하다. 눈탱이 한방 맞았어요. 손도 못 쓰게. 와, 진짜, 아침에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손도 못 쓰게 그냥 개박으라고 한방 맞았는데요. 잘 빠져나오면 돼요. No problem입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 조금 흔들림 있고 나머지 벌게요. No problem. 엔터테인먼트 약세. 나머지 비교적 다 강세. No problem. 이게 밑으로 더 처진다고? 그럴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 생각합니다. 이 낙폭, 단기 낙폭 과대예요. 리바운드 한번 논다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시장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출렁해도 들어올리고, 출렁해도 들어올리다 결국 뛰었는데, 축 빠진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다 생각해요. 털어내기 성향도 약간 있어 보여요. 느낌에. 이 거래가 별로 안 터졌거든? 요 큐리. 음봉 떨어지고 조정받을 때 거래가 작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 작거든. 대박 띄울 때 거래 터졌어. 그리고 밑으로 훅 빠지는데 이거 능가하는 거래가 빡빡 서면서 밑으로 쳐졌다. 그럼 재빨리 던지고 나와야 돼. 그런데 아니야. 이거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갖고 있으면 홀딩이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KMW 얼마에 샀는데요? 얼마에? 혹시 여기 인근 6, 7만원권 정도 샀어요? 홀딩 상단까지 노려요. 7만 8천원까지. 하하, 69,800원. 참, 퍼펙트. 홀딩, no problem. 그죠? 제대로 사서 저점 매수 살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지주권 아닙니까? 팀 K거든요. 요 시리 명령을 하겠습니다. 팀 K 시리로 이름 바꾸십시오. 그죠? 다시 원래 이름대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왜? 당신은 팀 K니까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여기 위로 딱 올라오면 여기 패스하세요. 이거 따위 패스하세요. 상단까지 노리세요. 여기 상단 8만원권까지.
좀 다르죠, 팀 K. 그죠? 저 우리 유료 회원이었는데 개인 일신상 잠깐 나가 계시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들 유료방 있다가 A 타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그죠? 원래 잘안 그러죠. 끈끈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분이 서울 강연회 할때 거제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어떻게 제가 점을 안줄수 있습니까? 이번에 부산은 당연히 오지. 그러니까. 시리님, 책 제법 맡겨놨거든요. 이번에 보기 좋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죠? 이거 탐나지 않으세요? 113페이지. 와우, 대박. 저번에 몇 페이지였다? 60몇 페이지였죠? 더블이에요, 더블. 이거 뭐 헐렁한 걸로 장수 채워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업데이트. 그죠? 맨 마지막 줄에, 딱, 맨 마지막 장, 딱두 장에 카페하고 유튜브하고 안내 홍보 딱 해놨습니다. 111페이지는 강의 아니고요. 자, 거의 책 초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기다가 그림 밑에다가 설명만 넣으면 책이에요. 책낼 겁니다. 책값 연락이 비싸게 딱 해가지고. 왜냐면 전 싸구려 싫어하거든요. 비싸다고 다는 아닌데, 책값도 요새 만만치 않더라고요. 셀트리온 이거 단기 매매 가능한 사람은 위에서 밀릴 때 던졌고 다시 사놓을 수 있는 구간. 그죠? 책이 얼마나 시원찮은 거 많은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분봉 매매 하나 가지고 책 만들어 놓은 허접한 책도 천지예요. 뭐 대단한 것인 마냥 5분봉 매매 하나 가지고 책한권 끝낸 것도 천지예요. 그림 그다하게 해가지고 다 보고 나면 분봉 매매 하나는 뭐 어떨란 거 몰라도 그런 거 많습니다. 책이. 이번에는 더 보기 좋게 스프링 노트 재본입니다. 스프링 노트 재본. 딱딱딱 넘겨. 카바는 플라스틱, 비닐 플라스틱이라 해야 됩니까? 갖고 다니기 좋아요. 가방에 딱 넣고 다니다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게 온다. 그럼 그거 딱 꺼내서 보고 있으면 돼요. 시리야, 뭐 보노? 청기 누설이라서 말 못해. 아이, 한번 보자. 됐거든? 10만원짜리야, 10만원짜리. 됐거든? 아이고. 카페가 막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천기 누설입니다, 천기 누설. 하찮게 여기면 하찮게 여길수록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시장 양호합니다. 양호. No problem. 큐리야, 오빠가 현대 엘리베이터 사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아이. 비록 어저께 눈탱이 한대 맞았지만, 눈탱이 한대 맞았지만, 후속 조치 잘하면, 큰 손실 안 입고 나올 수 있다. 내상. 응? 여기 딱 절반까지만 반등하면, 어저께 까진 거에 절반 수익에 절반 상세. 잘 빠져나오는 거야. 충분히 가능성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무작배기로 하는 거 아니야. 큐리는 주말에 비 올지 태풍 올지 몰라가지고 대기조냐? 일정하지 않았어?
넌 당일날 표시해. 당일날 출발할 때, 오빠 출발요. 이렇게. 알겠지? 시장이 진짜 스펙타클해요. 그죠? 변동성 상당히 심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아까 보합이었거든요. 양호, 올라갑니다. 이거 보고 반응하는 것 같아. 최근에 이 미국 선물 있죠? 그대로 적용 다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대로 적용돼요. 확실한 커플링. 이 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죠? 왜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거 턴 아니고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은지 아닌지 보여드릴게. 똑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다? 유료 채팅방에 날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날려주는 유료 채팅방 없어요. 유료 채팅방 이따 오신 분 있죠? 이렇게 날려줍니까? 안 날려줘.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끝. 끝. 끝인데 닥터케이는 계속 날려드려. 계속.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돼요, 공부가. 아,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매수 포인트 가져가느냐, 공부가 되니까 주식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 닥터 K를 선택 K야. 자, 지금 최근에는 완전 커플링이에요, 시장 흐름하고. 미국 선물하고 완전 커플링.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좋다 안 좋다, 양호. 외국인 선물 사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 드리고 있잖아. 그대로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죠. 이 방송이 무료 방송으로선 상당한 퀄리티 있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해줍니다. 다른 방송에 이야기 해주는 데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방송 딱 접고 공부 좀 하랍니다. 공짠데 듣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죠? 자, 포트폴리오 알아서 다 올라가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아차 분명히 아까 사라 그랬어. 큐리, 기아차 내가 아까 10몇만 원치 사라 했는데 샀다 안 샀다? 샀다 1번. 사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 분명히. 시리님한테 사버려 그랬잖아, 그지? 그 이후로 올라갑니다. 적어놨어. 43,100원에 사라 그랬습니다. 옆에 딱 적어놨어. 현대 엘리베이는 78,500원에 사 그랬습니다. 돈 있는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당히 사도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다. 돈 있지? 큐리. 나머지 돈 하이닉스 다 사버려. 나머지 돈 전부 다 하이닉스 다 사버려. 하이닉스 갖고 있지? 하이닉스 다 매수. 돈 남기지 마. 다 사. 예얍. 아유, 야, 시간 진짜 빨리 가네. 3분 남았네, 방송 종료.
최근에 잘 오다가 현대 엘리베이 하나 한방 맞았고요. 기아차 엊그저께 3.5% 빠지고 좀 했는데 1.4% 다시 돌았습니다. 기아차 아까 물어볼 때 예, 던지는 게 좋겠습니다 했습니까? 사버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말을 안 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지. 수고하고. 야, 어저께 그렇게 흔들어 제끼더니 오늘은 들어올립니다. 와, 참. 어저께 틀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어저께. 그죠? 어저께 보면요. 아니 이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아니 여기 0.93 올랐단 말이죠. 그죠? 0.93 올랐거든요. 아니 그런데 장 시작해가지고 크게 나쁜 것도 없는데 혼자서 막 빠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야, 왜 그럴까 되게 고민했어요. 변동성 있을 거라고는 예측했죠. 그죠? 내일 휴일이고 모레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성 있을 거 뻔히 알고는 있었는데 야 참 참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다 했는데 오늘 들어올립니다. 야 참 미국은 어저께 빠졌거든요. 완전 상관없이 놀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과는. 자 다행이에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완전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현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선물은 몰라도 현물을 기관이 이렇게 사 들어온다는 건 오늘도 사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자 1600억 매도 이후로 물론 규모는 조금 축소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매도를 크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이 쳐졌으니까 더 때려버리면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여기 사들어왔던 4조 규모 정도로 알고 있는데 흔들립니다. 여기 밑에 깨지면 안 깨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죠? 연기금이. 그래서 매도 한번 꽉 놨다가 너무 휘청하니까 아이고야 싶어가지고 지금 살짝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기금이 추가 매도 물량만 안 넣는다면 그 매도 물량은 2052로 올라가야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금 올라갈 폭 조금 더 있는데 자 바라건대 여기에서 매도 넣지 말고 적어도 2100 저번에 매도 넣었던 권역 여기 위로 올라가서 좀 매도 놔도 나왔으면 좋겠다. 자 여기 한 번에 뛰어넘긴 상당히 애로했을 겁니다.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갈 땐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뚫어도 뚫어요. 한 방에 못 뚫어요. 이게 엄청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갔고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삼각 수렴 거치다가 기관 외국인 빵 뛰어면 위로 가도 가는데 자 그 상황은 이번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왜 20일 그죠? 상승했으니까 20일 조정 받을 수도 있거든요. 10일에 반등 나오고 나머지 10일에 왔다 갔다 하다가 힘 응축한 이후에 빵 띄우면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닥터 K는 27일째 변곡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지금 변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용인할 만해요. 갖다 붙이기 아닙니다. 그렇게 감안하는 겁니다. 날짜 얼추 매치되면서 반등합니다. 날짜 다 돼 간에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아 날짜 27일 하락한 폭에 20일에 7일 27일이니까 날짜 어느 정도 매치 될 거다 그랬고 그죠? 10월 7일이 변곡일 거다 이랬는데 하루 더 늦어졌네요. 그죠? 자 오늘 중국 시장 개장한 날입니다. 일주일 쉬고 난 다음에 새롭게 개장하는 중국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또 중요하겠네요. 아 중국 시장 팍 빠지가 시장은 또 휘청거릴 텐데 그죠? 그 상황만 좀 무난하게 잘 넘어간다면 큰 무리 없을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은 강하게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딱 더 보고요. 포트폴리오 전부 빨갛습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장 시작부터 장 끝날 때까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께 생중계에 가깝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S로 되어 있는 것 누르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나올 때 건너뛰게 하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반드시 좀 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보시고는 댓글 꼭 다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공부 열심히 하는지 제가 체크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